먼저 바로크 미술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이전 사조였던 르네상스 미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태리 르네상스 세 천재 중 막내인 라파엘로의 작품 요정 갈라테아입니다. 대표적인 이태리 르네상스 작품이죠. 흰 구름이 있는 파란 하늘과 바다, 갈라테아의 붉은 망토 등 밝고 화려한 색들의 향연입니다. 이 그림은 구도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모든 움직임들이 서로 전후좌우로 대응하면서 갈라테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구도의 극치니 원색의 아름다움이니 해도 이런 그림들만 늘 보다 보면 지겹고 실증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더 자극적이고 좀 삐뚤어지고 보다 강력한 뭔가를 바라게 되죠. 아마도 더 자극적인 것을 그려야 화가들은 더 많은 주문을 받아 많은 돈을 벌기도 했을 것입니다. 화가들은 늘 튀기 위해 남들이 그리지 않는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지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탈리아 화가 틴토레토의 성 마르코 유해 발굴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의 유해를 이집트 알렉산더에서 베니스로 가져오는 이야기지요. 마가의 유해를 찾고 있을 때 마가의 혼령이 나타나 나 여기 있으니 찾지 말라고 했다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단 뭔가 삐뚤어져 있지요. 이런 것이 바로크 미술인데 바로크란 말은 삐뚤어진 진주를 뜻합니다. 이 그림은 구성부터가 삐뚤어져 있고 끌어내리는 썩은 시체와 바닥에 널브러진 시신들로 가뜩이나 어두침침한 분위기는 괴기스럽습니다. 또 이때 나타난 마가의 혼령 때문에 놀란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이 과장되어 있지요. 이렇게 바로크 미술은 산만하고 어두침침하고 괴기스럽고 과장되어 있습니다. 틴토레토의 또 다른 작품 최후의 만찬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극명합니다. 먼저 식탁은 삐딱하게 놓여있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음습합니다. 무슨 악령같은 존재들이 몰려 날아다니고 램프에서 사방으로 퍼지는 빛은 너무나 자극적입니다. 주인공 예수는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아주 작게 숨겨져 있습니다. 오히려 오른쪽 아래 하녀와 희희덕대는 이름 모를 남자가 더 크게 부각되어 있죠. 한마디로 이 그림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화의 개념을 크게 뛰어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바로크적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두 작품을 비교해보면 차이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너무나 안정적이고 원색의 색감을 보여주고 있죠.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요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르네상스의 시작은 이탈리아였고 이 사조는 십자군 전쟁과도 관련이 깊지요. 유럽의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자면 십자군 전쟁을 200년 가까이 하면서 동쪽으로 가는 배들은 모두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르네상스가 부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돈과 관련된 것인데 무역으로 돈이 많아지니 사람들은 인간보다 신이 더 중요했던 신본주의적 삶이 아니라 인간이 더 중요한, 그러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것보다 먹고 마시고 풍요롭게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삶을 원했습니다. 또 장사로 번 돈으로 집을 화려하게 장식하자니 그림이나 조각들도 많이 필요했던 거지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들의 공방이었고요.
그런데 또 다른 사건으로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미술사는 이탈리아에서 지금의 네덜란드 땅인 플랑드르의 화가들에게로 넘어갑니다. 바로 1492년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식민지로 가는 유럽의 중심 무역항은 바로 플랑드르의 암스테르담이 됩니다. 이후 몇백 년간 유럽의 젊은 남자들은 눈만 뜨면 전 재산을 들고 암스테르담으로 몰려들지요. 그래서 이 플랑드르 지역에는 유럽의 모든 돈들이 모여들게 되고, 자연히 미술사조도 이탈리아에서 이곳 플랑드르로 옮겨오게 됩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바로크 화가 피터 브뤼겔이 바로 이 지역 화가입니다. 그리고 브뤼겔을 뒤이어 바로크 최대의 화가로 등장하는 이들이 바로 루벤스와 렘브란트지요. 이두 화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뤼겔은 플랑드르의 안트웨르펜에서 활동했습니다. 환상적인 풍자화 시리즈를 그렸지요. 당시 유럽에서 그림은 돈 많은 귀족이나 부르주아들의 주문에 의해 돈 많은 사람들이 주문하는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었는데, 브뤼겔은 농민들의 생활을 애정과 유머를 담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농민의 브뤼겔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니까 그는 당시 돈 받고 그림 그려주는 화가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 취미로 그림을 그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미술사에서 아주 특이한 이력이지요. 농민이나 특히 아이들처럼 보통 사람들이 그림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것은 19세기 사실주의에 와서야 실현되는 일이고, 그전까지 그림은 특권층의 전유물이었을 때, 이렇게 서민들을 그렸다는 점에서 브뤼겔의 그림은 파격적입니다. 그는 또 그림을 통해 우리를 어떤 싸구려 감상에 빠뜨리거나 우리에게 어떤 설교를 늘어놓지도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그림처럼, 마치 우화처럼 그림을 그리는데 그 해악의 깊이가 너무 깊고 천재적입니다. 먼저 그의 대표적인 작품 농부의 결혼식을 보겠습니다. 1500년대 그림의 농부의 삶의 모습을 그렸다는 그 자체가 당시로서는 파격이지요. 이탈리아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농부들의 모습이 불쌍하거나 초라하게 그려진 것이 아니라 아주 따뜻하고 행복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자기들끼리 함께 즐거움이 넘치지요. 벽쪽에 쳐진 초록색 휘장 앞에 있는 여자가 이 결혼식의 주인공 신부입니다. 이렇게 그림의 주인공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은 브뤼겔 작품의 큰 특징이기도 하죠. 앞으로 보게 될 모든 그림에서 이 재미있는 해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도 마리아도 신화 속 인물들도 예외가 아니지요. 브뤼겔의 그림에서는 신화나 역사 속 주인공 혹은 결혼식의 주인공보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더 크고 가깝게 그려져 있습니다. 마치 신화나 역사 속 주인공들이 뭐라건 우린 그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는 듯하지요. 이 그림에서도 주인공 신부는 저 안쪽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플랑드르에 살던 브뤼겔이 신교도였다는 것은 그의 그림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당시 플랑드르는 캐톨릭의 종주국인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도 브뤼겔 그림 속에 숨어 있는 해악을 이해하는 데큰 단서가 되지요. 당시 구교인 캐톨릭을 거부하는 것은 한편으로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브뤼겔은 작품 안에 스페인과 캐톨릭을 비판하는 많은 암시를 그려 넣었고,
죽기 전에는 작품을 다 태우라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우린 기독교적 은유를 찾아볼 수 있지요. 바로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인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처럼 늘 정결하게 등불을 밝히고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성경 속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듯합니다. 그래서 정작 오실 예수를 맞이하는 자들은 돈 많은 귀족들이 아니라 바로 이들처럼 순박하게 하루하루를 혼인잔치처럼 함께 기쁘게 살아가는 농민들이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왼쪽에서 항아리에 물을 쏟고 있는 모습은 마치 예수가 어떤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이야기를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쨌든 이 그림에서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함께 있는 것그 자체로 너무 행복하게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소떼들의 귀환이란 작품인데, 소들은 한쪽으로 몰려 있고, 화폭의 대부분이 광활한 풍경입니다. 풍경이 그림의 소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기 훨씬 전입니다. 그래서 브뤼겔의 이 그림은 최초의 풍경화이기도 합니다. 신교도였던 브뤼겔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태초의 아름다운 자연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가지 위에 까치가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앙상한 가지와 까치는 브뤼겔 그림의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지요. 이 세상을 관조하는 듯 보이기도 하고 어떤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입니다. 브뤼겔의 해악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림이죠. 도대체 십자가와 예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 가운데 십자가와 그 아래 쓰러진 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병사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하고 있죠. 여기에는 예수의 십자가 아래 있었다는 세 명의 마리아가 있습니다. 저 멀리는 십자가형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 있고요. 구교인 캐톨릭에서는 오직 한 사람 예수의 형상만 바라보고 또 바라본다면 브뤼겔의 시선은 보통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들도 예수만큼이나 똑같이 중요한 존재들이라 말하는 듯하지요. 소떼 위에는 역시 작은 까치 한 마리가 이 모든 것을 관조하는 듯 홀로 앉아 있습니다. 브뤼겔 그림 안에 이야기는 끝도 없습니다. 베들레헴의 호구조사라는 이 그림도 브뤼겔적 해악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베들레헴으로 호구조사를 하러 온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입니다. 넓은 마을에 전경이 보이고 만삭의 마리아는 여기 말 위에 앉아 있습니다. 등록소엔 사람들이 밀려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카톨릭에서 그렇게도 신성시하는 성모 마리아가 여기서는 마을 사람들 뒷전에서 홀대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중 위에 왕처럼 군림했던 캐톨릭에게 보내는 브뤼겔의 한 거일까요? 이제 곧 예수 탄생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아무도 그런 것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캐톨릭에서 보자면 거의 신성모독에 가까운 그림이지요. 이 그림도 바울의 계종이라는 성경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역시 바울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군인들 사이에 막 말에서 떨어지는 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개종전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그는 크리스천을 죽이기 위해 가던 중 다메섹이란 곳에서 예수를 만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곧 그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이후 크리스천으로 개종하고 이름을 바울로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메섹이고 말에서 떨어지는 바울은 이제 막 예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은 것 같습니다. 이방인 선교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바울의 개종이란 이 엄청난 사건은 사람들 속에 그저 묻혀 있습니다. 가던병사 하나가 말에서 떨어진 것보다 더 의미 없어 보입니다. 브뤼겔의 그림으로 유명한 비엔나의 박물관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 뮤지엄 아워즈에서 미술관 안내원은 이 그림에서 바울보다 이 작은 아이를 주목해 보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아이가 몸에 맞지도 않는 큰 군복과 큰 투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한가운데 가만히 서 있지요. 안내하는 여자는 이 아이가 이 그림의 중심 같다고 말합니다. 아무 영문도 모른 채 큰 군복을 걸치고 따라가는 아이, 그 모습 그 자체가 삶의 부조리함을 말하는 듯 합니다. 브뤼겔은 그림 속에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또 인간으로 취급되지도 않았던 아이들을 많이 그렸는데 이것도 그의 그림이 가지고 있는 큰 의미입니다. 많은 군인들 사이 아이들은 없어야 할 이 자리에 이 큰 옷을 입은 아이는 대체 왜 서 있는 걸까요? 갈 곳이 없는 걸까요? 그래서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서라도 이들을 따라가는 걸까요? 이런 혼란스러움 속에 여기 그림 제일 앞에 노골적으로 그려진 말의 엉덩이는 정말 어이없는 헛웃음을 자아냅니다. 바울의 개종이라면서 대체 이건 또 무슨 해악인지. 브뤼겔의 그림 속에는 성과 속이, 영혼과 육체가,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얘기할 때 꼭 등장하는 그림이기도 하죠. 조금 허물어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건재합니다. 왼쪽 아래 왕인지 높으신 분의 행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작은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쭈그리고 앉아 지금 막 볼일을 보고 있는 뒷모습입니다. 왕이 행차하고 사람들은 바벨탑을 오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만 나는 내 볼일이나 보겠다는 듯 하지요. 영화에서 관람객 중 한 명이 브뤼겔은 더럽고 추한 것은 그리지 않았느냐고 하자 안내원이 이 그림을 보여줍니다. 브뤼겔 그림 중 제일 유명하기도 하고 또 웃음을 참을 수 없는 그림이 이것입니다. 바로 이카루스의 추락이란 그림이죠. 이카루스는 다이달로스의 아들로 둘은 신의 저주로 미러 속에 갇히게 되죠. 그러자 아버지 다이달로스는 밀랍과 깃털로 날개를 만들어 함께 탈출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너무 태양 가까이 가면 밀랍이 녹으니 너무 높이 날아서는 안 된다고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죠. 하지만 젊은 이카루스는 아버지의 당부를 잊고 젊은 혈기에 너무 높이 날다 결국 바다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신화는 지나친 야망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내포하고 있지요. 이 그림은 추락한 이카루스를 그린 것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카루스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정말 웃음이 나오죠? 이카루스인지 뭔지 신화 속 인물인지 뭔지 지금 내게는 내 밭을 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듯 하지요. 뭐가 떨어졌나 하면서 하늘을 보는 목동의 모습도 재미있습니다.
어떤 시인은 이 그림에서 영감을 얻어 시를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울한 날이라는 이 그림에서도 하늘은 곧 폭풍우가 몰아칠 듯하고 저 멀리 강 위에서는 배가 파선하여 두동강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울한 날 아이들은 놀기에 여념이 없지요. 브뤼겔은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유아 대학살이라는 이 그림도 아이들을 주제로 하고 있지요. 언뜻 제목을 보면 헤로당 시대 유아 대학살 이야기 같지만 그림한 집들과 사람들 옷차림은 브뤼겔이 살던 시대 플랑드르의 모습입니다. 또 창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은 스페인 군복을 입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곳을 지배하던 스페인이 점점 더 늘어가는 신교도들을 박해하기 위해 벌인 전쟁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재미있게 모여서 무슨 놀이를 하는 듯 하지만 자세히 보면 너무나 많은 끔찍한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죽은 아이를 무릎에 놓고 울부짖는 엄마, 땅바닥에 죽어 널브러진 아이, 창을 찌르는 군인들, 죽일 아이를 찾아 창을 들고 문을 박차는 사람, 브뤼겔의 마음속에는 어떤 동심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잔인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볼테르의 소설에 나오는 깡디드나 영화 속의 포레스트 검프가 바라보는 전쟁 모습 같지요. 브뤼겔의 마음속 동심이 이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놀이들을 다 그리고 있죠. 아이들을 바라보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더욱이 그림의 소재로까지 삼았다는 것은 브뤼겔의 남다른 정신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는 그림을 통해 자기가 살았던 시대를 증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른들 세계 속의 금원들을 모아 그린 것입니다. 풍속 연구에 아주 귀한 자료들이지요. 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그림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대 위의 까치입니다. 멀리 풍경이 보이고 교수대가 가운데 을스년스럽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아있지요. 까치에게는 교수대도 그저 또 다른 하나의 나무일 뿐입니다. 인간들 사이에 법인이 사형이니 하는 그 무거운 의미들이 다 부질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옆을 보면 또 다른 작은 사형대가 있습니다. 나무 십자가지요. 교수형에 처하는 사람을 위해 실제로 세워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브뤼겔이 집어넣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두 개의 사형대를 보고 있자면 예수의 서로 사랑하라는 율법보다 인간 사이에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법이 훨씬 더 크고 엄중하다는 느낌입니다. 그 아래 마을 사람들은 정신없이 즐겁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교수대 앞에서 저토록 정신없이 춤을 추는 걸까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옆에서도 그저 살아갔듯이 만삭의 마리아 옆에서도 그저 내 할 일에 더 몰두하고 왕이 지나가는 바벨탑 앞에서도 내 볼 일이 우선이고 이카루스가 떨어지는 그 신화의 순간에도 내 밭을 가는 것이 더 중요했듯이 이제 죽음이란 그 심오한 의미 앞에서도 우리는 그저 울며 웃으며 살아갈 뿐이라고 브뤼겔은 말하는 듯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브뤼겔의 작품들이 나오는
뮤지엄 아워즈라는 영화 속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크 최대의 화가인 루벤스와 렘브란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And I'd like to welcome you in the bridal room. I would like to start with a question. What is it that we like about these paintings? The works of a great master. Yes. The things they are about, I mean, the stories they tell and parables and so on. Mm-hmm. They are timeless. Yes, I agree with all of that. But in some ways I also wonder, can a painting really be timeless? They carry their time along with them, don't they? Though much of it falls off along the way, like dirt from a turning wheel. And what if we can't be so sure just what stories are being told? In the day of Peter Bruegel the Elder, they may have meant something quite different than now. And yet, the paintings still speak to us. They don't feel so outdated, do they? So what do people think of Bruegel and his work when he was alive? Well, it's hard to say. He was well respected in his day, though he died young and only left us with between 40 and 50 paintings. Then he went out of fashion for quite a while. And one must remember, his paintings weren't shown in museums, as museums didn't exist then. So, unlike his prints, these were not so accessible to the general public. We do know that Bruegel lived in a restless and often brutal time. Not that we have managed to leave such things behind. The Netherlands under Spanish Catholic rule were torn by religious division that would soon erupt into the 80 Years' War. And so the king, enraged by the growing dissent we identify with the Reformation, famously claimed he would rather sacrifice 100,000 in Flanders than tolerate the heresy. He sent the Duke of Alba to crush the spreading rebellion. But little is really known of Bruegel's side in the matter. At the end of his life, he did order some of his drawings burned lest they bring trouble to his family. Some have said that many of his works disguise references to the unrest and even that he may have been a heretic himself, but it is speculation. Then again, it would be odd to entirely discount how these conflicts affected Bruegel's work. He was called the peasant Bruegel, and for better and worse, he remains best known as the painter of quaint scenes of peasant life. Though not a peasant himself, of course, it's said he went so far as to disguise himself as one to better capture their dress and customs. And it might well be true. Here, in the peasant wedding, without losing any of the natural disorder of a country banquet, our eyes are carried carefully along from detail to detail, along this diagonal formed by the serving man who balance wedding porridge on a big tray made from an old doorframe, over to the crowded entranceway blocked with guests and jealous onlookers, and then, because of the most deliberate framing device of a simple green cloth, to the plump and healthy bride, whose expression tells me she's keeping something to herself. Much has been made of the missing groom, but that may have been yet another case of Bruegel's relentless accuracy. Dutch tradition held that the groom was to remain hidden for at least the first half of such a party. In any case, these scenes are less quaint and more radical than they may appear now. Truthful depictions of peasant life were hardly common in the day, and Bruegel's, in their honest detail, can practically be considered documentary. Just these few works preserve so much information about everyday reality in the so-called lower classes, but they are hardly just about facts. These were made near the end of Bruegel's life, after he had mastered so many grand and elevated views, yet they are so down to earth, deceptively simple, like photo snapshots, but much more. They are not sentimental, nor do they judge. To fully appreciate these, one must imagine a time where such a thing as a landscape painting had never really existed in the West.
Landscapes were used as backdrops for religious events and were usually an utterly fantastic invention. Bruegel is credited with being one of the first to give landscape in and of itself its due. He sketched from life on his travels, especially in the mountains around Italy, and most specifically in Naples. But this was well before painting in the open was established. Bruegel, with his respect for everyday events and scenes, brings us a familiar world. Here we have the battle between Carnival and Lent, children's games, and the Tower of Babel. They are, in a sense, documentaries as well, collecting exact games, rituals, and masquerades of his day, but harvested together as if they were happening at the same time. And I'm sure, unlike most of your modern artists, he wasn't trying to rub our noses in the dirt. In the dirt, no, but in the humanity, yes. Well, it's hardly one and the same. No, they are not the same, but they are perhaps more connected than some would care to notice. For example, if you take a look over there to these beggars, or here, the sick one, or if you take a very close look over here by that river. Can you see it? You have to look very closely, the small figure down here by this river. Sta qui vicino, vedi lo fiume? Eccolo qua. You see it? And what would you say is the center of this painting? Well, I've read the title and it's called The Conversion of St. Paul. Yes, and here he is in blue, having fallen off of his horse. And is that then the center, the main focus of the painting? I'd say it is. After all, it's an illustration of a Bible story. Well, in spite of it being the title, I might argue that the center of the picture is the fine tree, sheltering this little boy in a helmet. Look at him, a soldier far too young for any war, and the helmet so big it's dropping down to his eyes. And yet, he's as important as all of the army or St. Paul himself. It's the conversion of St. Paul, nothing about little boys. In fact, this is one of Bruegel's crowning habits, and if you don't think so, you might want to take it up with the great poet Auden, who surely spent some time in the very spot where you are standing, as he lived on the outskirts of Vienna for the last 10 years of his life, and often went to the opera a few blocks away, and whose interest in Bruegel, and even to say I highly recommend Auden's poem about the painting Landscape with the Fall of Icarus, and what I'm trying to point out is simply that this happens again and again with Bruegel. Over there, for example, the procession to Calvary, and Christ, hard to even find in a picture crowded with the crowd, with people going about their own business, most of whom don't even spare a glance for the Son of God. And this strikes some of us a rather advanced treatment, and Bruegel, therefore, as a very original artist, an amazing link between the medieval and the modern.